SNS에 도움되는 정보를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 비즈노 성공실천회에서는 성숙사회 마케팅 방법으로서 고객과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뉴스레터, 편지, 오프라인에서의 커뮤니티 등이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고객이 필요로 하는 도움되는 정보를 올려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컨텐츠 마케팅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올리면 그 정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구매 고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단순히 도움되는 정보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리지 않아도 누군가는 올리기 때문입니다. 스킬이나 노하우는 대부분 공개되어 있고 또 비슷비슷합니다. 노하우나 정보만 알리고 있으면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움되는 정보는 필요할 때만 찾아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이 보내오는 정보라면 매일 보낸다 해도 보게 되죠. 개성을 살려서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는 정보, 노하우, 스킬과 같은 컨텐츠를 발신해도 성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나 노하우, 스킬은 당신이 하지 않아도 거의 모두 발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개성이 없어진 거죠. 개성이 없으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에 휘말리면 에너지를 쓰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약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개성을 살려서 정보를 발신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블로그 제목을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5가지 방법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고도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궁금해서 찾아올 것 같대요. 블로그 제목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이 제목에 이끌려서 클릭하고 읽어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제목을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실 이런 식의 정보 제공은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회사 브로셔에 일방적으로 회사 소개나 상품 소개를 늘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자신의 경험을 부과하면 오리지널이 만들어지고 개성이 살아납니다. 최면 멘탈 트레이너 김찬우 회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하루 방문자 1,500명에서 2,000명 개성을 살린 포스팅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 도움되는 정보는 지금 시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움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좋아해야 하겠죠. 먼저 당신이 고객을 좋아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인간관계의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이었습니다.